지금 포테이토 같아. 저희가 이번에는 좀 신박한 컨텐츠를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튀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약간 시크한 느낌, 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걸 혼자서 하면은 좀 식상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성범이가 좋아하는 색조들 위주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속에서도 좀 안 무너질 수 있고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눈만 보이니까 눈이 좀 강조될 수 있게 눈매가 약간 좀 철벽녀 같이 보이는 그리고 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렇게 습기 차잖아요. 근데 습기가 차면 화장이 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습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좀 그런 철벽 컨셉으로 또 그렇게 잡아가지고 좀 힙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이크업 하기 전에 렌즈를 껴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일회용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렌즈 요 둘 중에서 성범이한테 픽하라고 할게요. 일단 요거는 렌즈타운 라일리로즈 원데이. 이게 베이지고 요게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봐. 난 그레이. 이거? 응. 그러면 얘를 한번 껴줄게. 내가 한번 넣어줄까? 어. 야, 나 쌍꺼풀 풀려. 알겠어. 앞팀 찢어줘. 눈 똑바로 봐, 앞으로. 오우, 씨. 왜 해봐.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 베이스는 따로 고를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베이스를 사용해줄게요. 루나 에센스. 에센스.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이걸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그리고 약간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빡세게 할 거니까 일단은 이마에만 먼저 눈가랑 이마에만 먼저 깔아줄게요. 오늘 눈썹 정리를 했더니 아주 눈썹이 안 보이네. 왜? 이게 쿠션이 딱 피부톤이랑 잘 맞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피부 표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쿠션을 깔아줬고 왜 이렇게 까매? 진짜 까맣다. 파우더는 코드 글로 컬러 레스 이즈모어 오일 컷 팩트 이걸로 그냥 이 눈썹 부분에 이렇게 얹어줄게. 브러쉬는 필리밀리 882번 브러쉬. 이게 뭐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런 파우더나 블러셔 바를 때 엄청 좀 입자가 곱게 발려진다고 해야 되나? 입자가 별로 안 고운 제품들도 입자 곱게 되게 발려진 느낌이에요. 이제 브로우를 골라줘야 돼. 어퓨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스키니 브로우 펜슬. 호수가 애쉬 브라운이랑 내추럴 브라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가지고 온 게. 그래서 엄마 너가 골라봐. 컬러를 골라봐. 나는 이 색깔. 그래. 왜? 힙해? 아니 뭔가 눈색이랑 렌즈색이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브로우도 그냥 결만 살려가지고 일단은 그려줄게요. 그리고 길이, 눈썹 길이를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가 아이라인을 오늘 길게 그릴 거니까. 그리고 이걸로는 일단 결만 살려줘 놓고 이따가 섀도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색을 입혀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굉장히 얇게 그려도 돼요. 브로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만 그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먼저 모양만 잡아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섀도우 컬러로 이거는 성범이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이 위에 살짝 이렇게 색깔 맞추면서 좀 그려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4호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눈썹에 색을 좀 입혀줄게요. 일단 이걸로 브로우만 살짝 하고 하이
이런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는 필리밀리 513번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 마늘이다 아니야 니 방울 소리잖아 마늘이거든 이제 눈썹을 대충 했으니까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섀도우를 할 거거든요 어떡할까? 피부하고 섀도우할까? 아니면 섀도우하고 피부할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피부하고 해 그래 그러면 피부하기 전에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컨실러도 호수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얘는 이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13호랑 21호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컨실러도 엄청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생각해보니까 웨이크메이크 소연템이 엄청 많아 립부터 해가지고 섀도우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서 성분해보고 픽하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를 건데 여기서 뭐 할까? 어두운 거. 어두운 거? 거? 이거? 21호? 응. 오케이. 컨실러는 21호를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눈 밑에 이 타임서클이랑 그리고 이런 붉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 컨실러가 제가 진짜 한때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피부 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저랑 잘 맞으면서 진짜 밀착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런 얇은 컨실러 치고 엄청나게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라서 올려두고 이런 쿠션으로 한번 눌러주면 되거든요 진짜 올리브영에 있는 컨실러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메이크업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써가지고 진짜 엄청 얇게 발리죠 이렇게 그냥 한번 커버해주고 이 위에다가 제 피부 톤이랑 맞는 쿠션을 얹어주면 엄청 피부가 좋아보여요. 피부결 진짜 좋아보여요. 응? 마늘이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루나 쿠션으로 이 위에 한번 얹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냥 꿀피부. 깐달걀 피부. 그리고 코 쪽은 살짝 끝으로 이렇게 밀면서 커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파우더 처리를 아주 살짝만 해주고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약간 광이 났을 때 부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파우더로 살짝씩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파우더가 약간 완전 좀 가루 파우더가 아니라 노세범 같은 그냥 기름기 잡아주는 파우더여가지고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도 광이 막 그렇게 막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광이 딱 적당하게 예뻐 보이는 느낌. 아! 아 왜 건강한 걸 뽑았어? 해주고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섀도우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팔레트는 아마 소중이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는 완전 소연템일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가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안에 보면은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보면은 컬러 구성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좀 같은 톤으로 컬러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섀도우랑 블러셔랑 쉐이딩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서 저는 이걸로 팔레트 하나로 진짜 블러셔, 섀도우, 라이너, 브로우 뭐 요렇게까지 하거든요, 다. 그리고 쉐이딩까지. 근데 이 컬러가 진짜 구성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1호랑 2호랑 4호 이렇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받아본 건데 완전 그냥 연말 연초 파티 느낌 뿜뿜 이 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펄이 콕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엄청 예뻐요 여기 안에 구성을 보면은 매트부터 쉬머, 펄 뭐 이렇게까지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팔레트 하나만 진짜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 팔레트로 그냥 메이크업 한 번 할 때 주구장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요 팔레트 4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할 건데 이 각 호수별로 이렇게 손목에 발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성분이한테 픽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라고 할게요. 1호 노멀 브라운은 약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컬러들이랑 그리고 브라운 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웜한 컬러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웜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딱 좋고 블러셔나 쉐이딩이나 베이스 섀도우나 포인트 섀도우나 이런 게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호 누디 로제는 쿨 뮤트 톤들을 위한 무드 있는 핑크랑 브라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인데 이거 하나면 진짜 쉐딩부터 블러셔까지 진짜 모든 메이크업이 다 끝이 나고 이 펄들도 쉬머한 펄이랑 약간 입자가 두꺼운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때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4호 밸런스드 누드, 균형 잡힌 누드 컬러인데 이제 음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일리하면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까지 연출이 가능해가지고 톤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그냥 어디 잠깐 외출할 때 급하게 막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저는 4호를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5호 에센셜 스파클, 이거는 이제 데일리한 컬러들보다 포인트 되는 컬러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티 메이크업 할 때 되게 딱이거든요. 펄감 위주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베이스 하나 깔고 포인트 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할래? 베이스 뭐 깔까? 그러면 살짝 이 색깔? 우선 그러면 성분픽 첫 번째 요걸로 베이스. 요거는 4호 밸런스드 누드. 이 섀도우가 좋은 게 진짜 딱 여러 번을 덧발라도 뭉치거나 좀 이런 현상 없이 엄청 소프트하게 발리거든요? 이걸로 일단 영역을 좀 넓게 발라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영역까지. 그리고 여기 또 밑에도. 어때? 귀엽네. 이 위에다가는? 그 위에다가? 응. 몇 겹을 칠해, 근데? 여러 겹.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나는 이거? 4호에서 요거.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톡톡. 오, 예쁘다. 응. 그치? 영역을 좀 넓게 해줘. 좀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이 눈 밑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는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눈에 이제? 이거. 이거? 이 위에다가? 이거 고동색? 내 피부색? 이거? 맞아, 거의 피부색. 이거는 1호. 1호에서 여기 있는. 이게 약간 좀 쉬머한 타입의 섀도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발색도 되게 잘 돼서 이렇게 손으로 얹었을 때가 펄감이라든지 이런 발색이 되게 잘 보여요. 여기도 똑같이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4호에서 요거. 자, 이제 발라볼게요. 이거를 눈두덩이 이렇게 중간부터 앞쪽 라인까지. 이것도 손으로 발색해야겠다. 이게 진짜 손으로 얹었을 때가 발색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여기 애교살 부분도 이렇게 얹어줍니다. 진짜 딱히 그냥 도구 없이도 쓸 수 있는 섀도우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 라이너 그리기 전에 그냥 라인 그릴 거 색깔 골라봐. 무슨 색으로 그려, 라인을? 검은색으로 그렸지 않아? 검은색이 없어. 근데 여기서 골라. 나는 이걸로 할게. 이거 아까 깔았던 곳에서 눈에다가. 그러면 이걸로 갈게. 이거는 젤 안 얻어? 이걸로 할게. 이거는 4호 밸런스드 누드. 이거 이걸로는 약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눈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애교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해줄 건데 지금 눈이 완전 꼬막눈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를 해줄 건데 라이너는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웨이크메이크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아무래도 약간 이게 마스크를 쓰면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을 강조하면서 되게 힙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라이너는 오늘 좀 브러쉬 라이너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따라 뭔가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에 유독 공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좀 민낯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라이너를 해봤자 좀 섀도우로밖에 안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 힙하면서 좀 철벽녀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번 라이너를 사용해주려고 합니다. 컬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1호 블랙, 2호 브라운, 3호 다크 브라운. 이게 제가 라이너를 또 처음 써보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제가 브러쉬 라이너 쓸 때 만족했던 제품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만족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보통의 이제 브러쉬 라이너를 보면은 되게 발색이 약해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서 그리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깔끔하지 않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끝에가 되게 뭉툭해가지고 좀 날렵하고 섬세한 그런 라인 되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샥 하고 엄청 섬세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성범이가 다크브라운 컬러를 골라가지고 다크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오늘 라이너를 이 섀도우에 맞게 아주 샥 뺄 거거든요. 자, 그려볼게요. 일단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를 그릴 때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점막을 먼저 태워주고 이게 라인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얇은 점막에도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쪽도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앞에가 조금 이런 쌍꺼풀 때문에 이 라인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앞라인을 좀 도톰하게 그려줄게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 라인 브러쉬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서 이런 속눈썹 사이사이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그려주고 이 위에다가 어차피 섀도우로 좀 덮을 거여서 그리고 이 끝에 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눈매에 맞춰서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일단 길게 엄청 깔끔하게 그려준다. 그리고 이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눈을 떠가면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슉 그리면 됩니다. 오, 예쁘다. 오, 깔끔하다 되게. 세 보여? 응.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슉 몇 번 안 그려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다크브라운 컬러로 이제 눈 밑에를 조금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채로 요 채로 채워주면은 좀 엄청 진해서 좀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티슈에 물티슈 말고 그냥 이런 티슈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좀 발색을 약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를 따라서 그려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 이걸로 눈 밑에 점막을 같이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라이너 주변을 조금 음영감을 더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무드 스타일러 노멀 브라운 1호 여기서 이 컬러를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에부터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아이라인 이렇게 그린 날에는 약간 남자친구랑 싸워도 울어도 안 번지는 딱 그런 라인이거든요. 한번 싸워볼게요. 이거 하고 싸워서 울어볼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로 그냥 이렇게 찝어줄게요. 이게 또 속눈썹도 풍성해야 되거든요. 이 아찔한 라인에 맞춰서 마스카라도 4개 종류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를 골라봐. 두 번째, 왼쪽 무지개. 이거 소윤템을 골랐네. 이거는 미샤 울트라 파워풀오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 마스카라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말려주고 이 위에다가 한번 더 얹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떡지게끔. 그리고 언더도 쉐이딩도 이 팔레트 중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딩도 골라줘. 쉐이딩은 알고 있지? 알지. 이 중에 골라주세요. 코 쉐딩 뭘로 할까? 색깔 딱 코 봐봐 어울리는 거. 나는 이제? 이거? 응. 이건 어때? 오, 그게 더 예쁘네. 쉐이딩은 1호 이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눈썹 밑에 음영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다른 보통 쉐딩 컬러들 보면 좀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얹었을 때 되게 애매해지는 컬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컬러는 딱 뭔가 음영감 주기 좋은 그런 매트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코끝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턱 쉐딩도 이걸로 할 건데 브러쉬를 약간 이런 커팅돼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면적에 붙여가지고 요거는 필리밀리 822번 브러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오늘 좀 세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뭔가 평소에 평소에 약간 좀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 할 때는 좀 브러쉬 뭐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를 사용을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돼서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런 딱 잡혀있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런 단단한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얼굴 형 잡기 굉장히 좋아요. 이걸로 턱 끝에도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바로 해줄 건데 블러셔는 뭐 할까? 블러셔는 뭔지 알지? 볼터치. 오늘 약간 힙한 느낌으로 골라줘. 블러셔 1호에서 요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보미가. 그래서 블러셔도 약간 힙한 느낌이니까 요런 브라운 계열 예쁠 것 같아. 섀도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제가 요거를 골랐거든요. 이거는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케이크 바닐라 로즈. 이걸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얹어줄게요. 이쪽에. 오, 예쁘다. 섞으니까 엄청 예쁜데? 짜잔! 이렇게 블러셔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글리터가 아주 빠질 수가 없거든요. 글리터를 또 해줄 거예요. 글리터는 근데 원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5호 에센셜 스파크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껴두고 이왕 할 거 그냥 1호랑 4호를 아까 계속 썼기 때문에 이 팔레트 안에서 활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짝이는 뭐 할까 보마? 눈 위에다가 하늘. 눈 두덩이 여기다 넣고. 나는 이거. 이거? 응. 1호를 자꾸 고르네. 응. 이게 마음에 드나 보다. 1호가. 그런 거. 응. 내 색깔. 범위가 그런 거? 1호에서 요거 펄. 이것도 굉장히 약간 쉬머한 타입인데 이것도 요 위에다가 눈두덩이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파티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에는 4호에서 요 펄. 이것도 손으로 여기 눈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 예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리고 립을 해주면 돼. 응. 이제 립만 하면 끝이야. 응. 립도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너가 마음대로 색 조합을 응. 해봐. 몇 개까지 해야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이거까지? 범이가 이렇게 색 조합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다 이것만 골랐네, 여기 브랜드 것만. 어? 그러네. 모르고 그런 거야? 응.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마음대로 색 조합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 베이스로 얘를 먼저 깔아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우더립 카모핑크 6호. 얘로 먼저 벨벳 제형이어가지고 입술에 약간 각질이 있는 분들도 바르기 되게 편하거든요. 이걸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 흐리게 베이스만 깔아놓고 이 위에다가 성범이가 골라준 이걸로 좀 톤 다운을 시켜줄게요. 지금 이게 너무 튀니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쁜데?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약간 전체적인 톤을 좀 맞춰야 되니까 이거 4호에 있는 베이지빛 요 섀도우를 립에다가 살짝만 얹어줄게요. 약간 제가 매트한 립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 그것도 입술에 묻혀도 돼? 응. 먹으면 안 되지 않아? 립스틱도 먹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경계적에다가 약간 얘는 핑크빛 나는 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얹어줄게요. 콧부분이랑 이때랑 눈 밑에랑 됐어. 짠! 이렇게 완전 센케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부시시한 채로 냅두는 게 뭔가 매력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터치를 한 듯 안 한 듯한 이런 느낌. 이렇게 그냥 머리를 손질을 그래서 별로 안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성범이가 골라준 색조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랑 찰떡인가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고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올리브영 세일 관련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사용한 요 철벽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요 철벽 브러쉬 라이너를 2021년 올리브영 새해 맞이 첫 기획전에서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요 기획전 관련된 거는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이제 뭐하지? 저는 이제 화장품 정리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